온라인 투표 시스템 이용 안내, 서비스 이용 신청. 안녕하세요. 참참이에요.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 이용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에 이용 신청을 누르거나 메인 화면 중간에 이용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이용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서비스 내용 확인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선거 이용기간 안내 팝업창이 뜨는데요. 이 기간은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한 권장기관이라는 점 참고하신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용신청서 작성을 해볼까요? 먼저 이용기관의 기관명, 기관단체의 구분을 살펴보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 이때 공동주택을 체크하면 다음과 같이 본인 인증수단 선택 팝업창이 뜨는데요. 공동주택별로 관리규약을 살펴보신 후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없다를 선택하시면 휴대폰 본인 인증 방식을 통해서만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업무지원센터로 연락해주시면 임시코드를 발급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연락처, 주사무소 소재지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이용기관 정보 입력이 끝나면 관리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주소 등 관리자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이용기관의 대표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다음으로 대표 선거명, 선거인수, 투표기간, 투표매체, 두 건 이상의 선거 여부에 대해 작성한 후 하단의 이용신청 버튼을 누르면 이용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만약 신청 단계에서 선거인수 후보자 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상 수치를 입력하고 향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가 두 개 이상이거나 동시선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체크하고 선거별로 각각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잠깐! 온라인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온라인 투표는 개인 URL 주소를 개인 PC의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수신된 개인 URL 주소에 접속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이 직접 현장 투표소를 방문하여 PC나 종이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투표소 운영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작성이 완료된 이용신청서는 이용신청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관리자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해당 부분을 클릭하여 이용신청서를 조회하고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